하는데 39살 먹었거든요. 최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시간을 조금 재미있게,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하고는 여기 계신 한 분, 두 분 정도가 아 어쩌면 나도 나중에 할 수 있겠다 하면 되겠다, 뻔한 얘기 있죠. 되게 도덕교과서 초등학교 때 나온 얘기 있죠. 하면 된다라는 얘기요. 리얼바이트 제작 과정에서 몇 명의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어떤 포인트로 제작을 하고 또 편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제 생각에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짧게, 여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건 정말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 혹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. 직접 해보셔야 돼요. 짧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원래는 쌍둥이였대요. 안다고 한다는 정말로 진짜 이거 모자 하나하나 차이지만 실천하고 부딪혀야지만 스스로가 얻게 되는 재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알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해보십시오. 저의 또 다른 목표는 또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오랫동안 롱런하는 예능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. 60까지 70까지.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참고 한 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었는데 지겨우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